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잭슨 오드의 신작 아워글래스를 만나 네. 보겠습니다. 은총 씨가 투어를 다녀온 동안 공백은 없었지만 신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유튜브라든가 SNS를 통해서 네. 지금 뭐 버즈비의 수입이 돼서 들어온 것도 있지만 아직 들어오지 않은 제품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가을쯤부터였을까요? 이 각 페달 회사마다 재밌는 맞습니다. 페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뭐 이제 저희가 촬영하면서 네. 제가 이제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거 봤었는데 이거 기대된다 했던 제품들도 있고요. 뭐 제가 몰랐던 지금 제품들도 섞여 있는데 지금 잭슨 오드의 신작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어쩌면 아직까지도 그 컴프레서에 조금 내가 사야 되나? 좀 구매를 망설였던 분들한테는 여지껏 나왔던 컴프레스와는 조금 다른 성향을 보여준. 그리고 이제 잭슨 오디오에 우리가 예전에 EQ 컴프레서 같이 있던 모델들을 구매를 하셨던 분들은 좀 또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때도 저희가 추천드렸던 게 이건 컴프만 사는 게 아니다. EQ랑 그쵸. 이제 부스트적인 개념도 있기 때문에 많은 걸로 이제 득을 보실 경우가 높다. 그리고 이제 톤 쉐이핑, 톤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되게 유리하다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번 제품 또한 굉장히 좀 많은 편의성과 그리고 톤 다양성을 가지고 잭슨 오디오가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잭슨 오디오의 아워글래스는 전설적인 OTA 아날로그 회로를 기반으로 설계된 컴프레서로 비교할 수 없는 서스테인을 자랑한다라고 합니다.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사운드부터 긴 서스테인까지 아워글래스는 연주자에게 매우 다양한 옵션과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컴프레서 하나는 싱글 픽업 기타용으로 또 하나는 험버커 기타용으로 설정하면 각각 기타를 위한 정확한 톤과 다이나믹 쉐이핑을 얻을 수도 있다 라고 하네요. 듀얼 컴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관부터 살펴보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프, 컴프레션 및 서스테인 양을 제어합니다. 블렌드, 드라이 시그널과 컴프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어택, 컴프 어택 값을 조정합니다. 볼륨, 전체 볼륨을 조절하고요. 트래블, 플랫, 미디엄, 하이 세 가지 고유한 고음 부스트 주파수를 선택합니다. 스위치 컴프 1은 블루 LED가 점등이 되고요. 컴프 2는 레드, 동시에 사용 시에는 퍼플 LED가 점등이 됩니다. 오늘 어떻게 테스트를 해볼 거냐면 네. 일단 한쪽 컴프를 사용해서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컴프 1과 2를 다르게 설정해서 왔다 갔다도 한번 들어보고 두 개를 같이 썼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릭 사운드 먼저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컴프 1, 2, 볼륨 1, 2가 있고요. 블렌드 1, 2가 있습니다. 각 채널별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상태고요. 노브를 보시면서 컴프 1 사운드 네. 이게 지금 보면은 뒤에서 네. 컴프가 그 쫙 눌렸다가 순간 이제 어택이 가능하니까 이런 느낌이 있죠. 이런 느낌들을 좀 잭슨 오디오의 색깔에 맞게끔 좀 표현한 것 같고요. 아르페지오도 좋습니다. 이제 어택 스위치와 트래블 스위치를 한번 변경을 해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그 미들도 굉장히 단단하게 올라오고. 네. 그 지금 보면은 알자가 굉장히 좀 살아있게끔 그리고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이 기타가 좀 부족한 EQ도 알아서 좀 채워주는 그런 좀 느낌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되게 오래전 컴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양날의 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페달형 컴프. 그러니까 이거를 썼을 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느낌의 사운드들이 연출이 됐던 컴프들이 이제는 이렇게 기술력이 올라와서 단순하게 그냥 컴프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은총 씨가 얘기하신 대로 기타 사운드의 부족한 부분들도 정말 알맞게 잘 채워주면서 연주자들은 올곧이 연주에 집중할 수 있게 네. 설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이쪽은 스위치를 다 아래로 내리고요. 네. 이쪽은 다 위로 올릴 겁니다. 그리고 노브 설정도 달리 되어 있기 때문에 A와 B를 번갈아 가면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무대에서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밟게 되면 왜냐하면 얘는 끄고 얘는 켜져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밟는 방식으로 네.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렇죠. 요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코러스 페달 리버브 밟아서 제가 어느 정도 힘을 줘서 조금 강하게 치더라도 이제 어느 그 부분을 이제 넘어가지 않는 거죠. 하지만 약하게도 쓸 때는 굉장히 강하게 치고 있지만 그 어디 이상은 넘어가지 않죠. 그렇죠. 자, 다시 컴프 1로 네, 똑같은 연주 해볼게요. 좀더 힘 있죠. 조금 더 이제 컴프 1의 세팅이 지금 미들 때가 좀 더 튀어나오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픽업을 2단 셀렉터로 바꿔서 코러스 끌게요. 팝적인 사운드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이렇게 셋업을 따로 해서 무대 위에서 두 가지 컴프를 번갈아가면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부터는 두 개의 컴프를 동시에 밟았을 네. 때 보통 이렇게 컴프를 두 개를 거는 경우들이 별로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뭐 사실 믹싱 단계에서 네. 이제 컴프의 색깔 그러니까 그 컴프를 걸었을 때 이제 톤이 바뀌고 이제 색채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컴프를 굉장히 미세하게 걸어서 이제 레이어에서 쌓는다고 하는데 이제 보통 뭐 음악에 따라 다르지만 뭐 저는 기본적으로 뭐 보컬에 좀 컴프를 이렇게 굉장히 좀 약하게 걸어서 레이어에서 그 특색을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뭐 어쿠스틱 기타 뭐 아니면 베이스 네. 기타 뭐뭐 뭐 이거는 사실은 뭐 정답은 없죠. 그렇죠. 정답은 없죠. 근데 이제 컴프를 그런 식으로 레이어에서 쓰는 건 많이 봤지만 네. 우리가 페달보드에서 굳이 이거를 레이어에서 쓰는 경우는 뭐 사실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컴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냥 만약에 두 개를 걸었을 때 좀 더 뭐랄까
좀더 부자연스럽고 볼륨도 더 줄고 뭔가 꽁냥꽁냥한 너무 꽁냥꽁냥한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두 개를 밟았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게 좀 들어볼게요.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일단 해볼게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단 이게 되게 힘있게 나오니까 살짝 찌그러지잖아요. 근데 요런 게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조금 살살 칠 때 지금부터 공황계로 가볼게요. 좋습니다. 여러분 그 최근에 뭐 임선호님도 이제 저희 그 채널에 네? 나와주셨고 뭐 기타 여러 기타리스트 뭐 원성님도 나오셨고 지금 그 영상들을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그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클린 톤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대부분 다 이제 프리단에 뭐를 걸어서 기타가 어느 정도 힘있게 나오게 만들어주는 사운드를 일단 만들고 간다. 그래서 피킹 뉘앙스라든가 아니면 기타의 볼륨을 조절해서 뭐 판단한다거나 내가 어떤 그 톤의 어떤 그 음악적인 매칭에 따라서 다르게 쓰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리단에 뭐를 걸고 간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예전부터 이거 이펙터 타임즈에서 진행할 때부터 아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물론 뭐 클린톤 자체를 좀 힘있게 앰프 세팅 자체를 애초에 좀 두텁게 잡아서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뭐 여러 상황에 따라서 뭐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연장에서 앰프 볼륨을 많이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되지는 그쵸. 않는 것 같아요. 엔진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게 이유가 무엇이냐 봤더니 락 기반의 음악보다는 팝 기반의 음악이 많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락이라는 거는 헤비메탈이라든가 하드록 기반의 음악 대중가요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앰프의 볼륨을 그 정도 땡겨서 음악 밸런스가 나오는 음악 대중가요가 별로 그쵸.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장르가 어쨌든 간에 이래나 저래나 발라드가 가장 많은 것이고 최근에는 트로트 많죠. 이제 근데 그 음악에서 기타들이 주류가 되는 음악들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기타들이 주류가 되는 음악들은 사실 최근에 보면 CCM 쪽이 훨씬 더 락킹한 사운드를 많이 잡기 때문에 뭐 차라리 그쪽이 많다고 보는데 뭐 냉정하게 뭐 여러분들 교회에서 반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사님이랑 저 장로님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볼륨을 줄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프리단에 뭔가를 걸어서 소리를 두툼하게 만드는 건 어쩌면은 한국에서도 좀 더 특화된 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톤은 상황마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프리단에 걸어서 소리를 좀 두툼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더 많은 대한민국에서 유리한 어떤 그 매칭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 컴프레서가 아까부터 계속 치면서 느꼈는데 뭐 제가 컴프레서를 이제 다루면서 뭐 때때로는 뭐 이 컴프는 어떤 것 같고 뭐 저떤 것 같고 말하지만 일하시는 분들이 참 좋아하겠다라고 하는 장비들은 좀 몇몇 개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잭슨 오디오 이번 신작도 역시나 저는 그 생각이 바로 드네요. 아까 이제 계속 연주하면서 느끼는데
정말 그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좋아할 컴프레서라는 생각도 그리고 이제 다양성 그리고 상황에 따라 컴프 세팅을 여러 개를 할 수 있고 지금 마지막 이 두 가지를 믹스해서 써서 프리처럼 쓸 수 있는데 또 컴프도 과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당연히 컴프를 많이 걸면 과하게 걸리겠지만 이런 용도가 가능한 페달이라면 업계에서도 굉장히 반가워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은총 씨 먼저 잭슨 로드의 아워글래스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됐습니다. 이 컴프레서 사서 일하자. 뭐 그러니까 뭐 일할 때 필요한 장비들이 저는 확실히 조금 나눠지는 거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그런 거죠. 제가 뭐 최근에는 퍼즈 페달에 굉장히 심취했지만 퍼즈 페달을 현장에 들고 갈 일은 뭐 거의 뭐 많지 않습니다. 뭐 디스토션 페달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주지만 디스토션 페달을 쓸 수 있는 음악의 현장이 뭐 제가 봤을 때는 아이돌 지금은 아이돌 음악이나 트로트 말고는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팝 장르를 하신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오버드라이브 선에서 다 끝나는데 우리가 그 일할 때 쓸 수 있는 페달은 굉장히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근데 좋아하는 페달을 사는 거는 좀 다른 일이고요. 그쵸. 장르적 음악을 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일입니다. 밴드 음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요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일하시는 분이 쓰시든 밴드 하시는 장르 음악 하시는 분이 쓰시든 간에 다 잘 아우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지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주자는 연주만 신경 쓰죠. 약간 이 잭슨 오디오의 모든 제품들이 약간 그냥 단순한 이펙터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엔지니어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항상 무대 위에서 연주자는 올고지 좋은 사운드로 연주에만 집중할 수 있게 굉장히 잘 만들어진 이펙터다. 그리고 굉장히 편안한 편리한 이펙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깜빡했는데 베이시스트 분들 완전 강추할게요. 그쵸, 그쵸. 왜냐하면은 이거 두 개 레이어에서 썼을 때 그 순간적으로 좀 그런 크런치한 감도 있으면서 베이스에서 되게 중요한 그 컴프 사운드 있잖아요. 그거 내고 싶으시면은 이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3, 9.5 높은 네. 점수 받아갑니다. 은총 씨가 앞서서 설명해 주신 대로 재밌는 신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